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기 시험 범위에 대해서 삼각비랑 원 그리고 삼각비랑 2차함수만 들어가면 2차함수 프린트를 줄게요. 2차함수까지 센에 있는 프린트를 시험까지 와 마무리를 다 해줬어요. 2차함수 삼각비 원 다 들어간 사람 있나요? 아니요. 2차함수 빼고 통계. 좋아요. 그럼 다 해보세요. 통계는 다음 주에 할게요. 알겠죠? 이번 주까지 무조건 통계를 제외한 자기 시험 범위는 무조건 센 프린트를 마무리합니다. 선생님, 통계를 할 때 2차함수를 하면 안 될까요? 통계를 할 때? 그럼 아마 내신교재랑 1품을 끝내려면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2개 이상 끝내는 걸로. 오케이, 2개 이상 끝내는 걸로 이번 주까지 무조건 마무리를 해주세요. 시작! 댕비세요, 질문! 질문 질문 없다 식사다운 들어갈게요. 안 돼요. 선생님. 네. 기본적인 것도 해볼게요. 기본 문제 다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집어 넣으세요, 박지호. 뺀다. 잠깐만요, 이거. 질문. 유제 14지구. 유제. 14지구. 유제 14지구. 저 연습 6, 7, 8, 10이요. 또 안 했잖아요, 저 했어요, 10번까지. 아, 맞네. 유제 연습 뭐라고요? 6, 7, 8, 10? 아니 근데 네, 제가 답지를 보니까 얘네들이 간단하게 배웠다고요. 알겠어요. 또요? 연습 14시고. 연습 14시고. 또요? 야 11번 때 없나요? 13. 뭐라고? 13? 연습까지 18번. 연습 18번? 아니요. 아니요? 17. 17번이요? 자 봐봐 얘들아, 등차랑 등비가 탄탄하면 14단원이 되게 쉬워요. 등비가 탄탄하면 우리가 이 뒤에 할 게 쉽거든요. 네, 근데 앞에가 등차 등비를 막 헷갈려하고 공식 같은 거 다 헷갈려하면 다음 14단원 또한 어렵습니다. 14단원이 애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해요, 등차 등비보다. 오케이? 근데 저번에 기가 다 나가려고 하신 거예요. 네, 어려워하는데 그것도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처음이 마찬가지로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려운 거니까 한번 오늘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유제 14,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원리역수임을? 예스. 예스! 좋아요. 자, 유제 14번부터 갈게요. 월 이율 0.2%다. 그럼 봄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율 R을 잡으면 R을 몇이라고 할 거예요? 땡겨 0.002. 그쵸. 2%를 빼면은 100으로 나눠줘야 되지. 0.002.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매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복리로 5년 동안 매월 초에 돈으로 5년 동안 100만원씩 정리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뭐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은 적립을 많이 하네요. 월 100만원씩 하면. 그쵸? 그렇죠? 사회초년생이 뭐 월 200을 번다 치면은 100만원을 나머지 쓰고 밥 먹고 이런 거 쓰고 나머지자 나머지 다 100만원에 다 써버리고 100만원을 더 주고. 네, 100만원. 그러니까 엄청 알뜰한 거죠. 100만원 집세랑 식비랑 통신료랑 네. 나가면 집에서 만들어. 선생님이 그 이제 30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보통 어떤 얘기가 있냐면 30되기 전에 자기가 1억을 모으면 그 사람은 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30전에 자기가 1억을 모으면 그 사람은 진국이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을 아무리 간다 한데 초봉이 300이 넘는 데가 크게 많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열심히 모아서 벌면 처음엔 또 막 쓸 거 아니야. 이것저것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했는데 30전에 1억을 모은다? 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사람 혹시 남자 만나면 결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지? 그래. 자, 어쨌든 내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봐봐, 이렇게 오랫동안 모아봤자 월 100만 원 5년 동안 모으면 얼마야? 쌤은 모았나요? 6천이야, 6천. 빠듯하게 100만 원씩 계속 더 이렇게 해봤자 6천이에요, 6천. 그러면 8년 동안 모아야 돼, 8년 동안. 그럼 봐봐. 네, 요즘 일을, 근데 30 전에 8년 동안 내가 그렇게 모으면 22살부터만 일을 해야 돼, 23살부터. 그럼 그때 난 사실 학교를 다니겠죠. 남자는 심지어, 남자는 사회 초년생이 언제냐면은 평균 27이에요.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취업 준비를 하고 바로 한다, 휴학을 한 번도 없이 바로 한다면 빠르면 26. 근데 일반적으로 딱 처음 들어갈 때가 27 정도가 되거든. 오케이? 너무 오죠. 이런 거. 다 수가 받쳐야지 뭐죠. 선생님은 뭐 한다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 그걸 선생님이 모르면 어떡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돈을 관리를 안 해요. 네. 재산 관리사를 따로. 네. 저희 저는 제가 월급을 제가 돈을 받으면 일단 형한테 100만 원을 주고요. 그럼 형이 주식을 해요. 네. 형이 주식을 해서 도박하시네. 형이 주식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어머니가 관리해 주세요. 어머니가 주식 잘해요? 네. 주식 잘해요? 형요? 형한 지금 그래서 제 자산이 형한테 투자된 제 자산이 그래도 꾸준히 넣었으니까 꽤 되거든요. 한 1,000은 넘게 있어요. 그 형이 그걸 그냥 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네? 근데 형이 쫄보여가지고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날릴 일은 없어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직접 잡아주구나. 그래서 막 테슬라 홈택당을 네? 테슬라 홈택당을 그래서 어쨌든 멋진다. 나 한쪽에 몰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처음에 자기가 주식을 하고 싶은데 자금금이 없다. 근데 내가 뭘 얼마씩 주겠다 해가지고 가끔 보내줍니다. 오늘 얼마 깠다, 오늘 얼마 정도 수익이 났다, 얼마 정도 수익이 났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몇만 원씩 수익이 나요. 일반적으로 몇만 원씩 수익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몇만 원씩 수익이 나면은 이게 사실 수식 수익을 나한테 알려주지만 안 나면 안 알려주잖아. 근데 그 생각하지 않고 수익 나면 신나가지고 이제 피 타고 오죠. 와, 피 타고 왔어요. 오늘도 피 타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입니다. 매일 피 타고 오면 좋은 거네. 이게 문제예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14번. 5년 동안 장기성을 만기일에 얼마를 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1개월 후 초, 1월 초라고 한번 할게요. 그리고 2월 초. 5년 동안이라는 얘기는 60개월 초까지 존재하겠지. 그치? 그래서 60월 말 이렇게 한번 연결. 그리고 연결 50개월 초까지 써줄게요. 자, 그러면 1월 초에 일단 100만원을 내가 넣는 거지. 여기다가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2월 초에도 100만원이 들어갔고요. 3월 초에도 100만원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갈 거야. 그리고 59개월 후에 초에도 100만원이 들어가고 60월 초에도 1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나는 만기일에 얼마를 타겠냐 여기 있는 놈들의 총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내가 1월 초에 넣었던 100만원이 60개월 초에는 얼마의 60개월 말에는 얼마의 돈으로 바뀌었는지 2월 초에 넣었던 100만원이 이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 계산해서 이걸 모아겠다? 다 더해주겠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지금 이율이 0.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월 초에는 100만원에 1.00이 이런 식으로 이율이 생기겠지.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흘러가면 60개월로 바로 갈게요. 2월 초에 1.00이 1제곱이지? 그치? 그럼 60월 초에는 1.00이 59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100 곱하기 1.00에 59제곱. 그럼 60월 말에도 이자가 항상 붙는다. 초에 내면 항상 말에 이자가 붙고 말일에 타는. 네. 말일에 타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100 곱하기 1.00에 60제곱 이렇게 하려고 했죠. 맞나요? 그럼 내가 2월 초에 넣었던 돈은 마찬가지로 60월 초에는 100 곱하기 1.00에 58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 100 곱하기 1.002에 59제곱.
그러니 자 59개월 59월 초에 넣은 돈은 60월 초에 이자가 붙고 이때도 또 이자가 붙으니까 1.00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딱 1개월 동안에 이자가 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총합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된다. 되니? 자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주시오라는 문제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얘를 첫 번째 항으로 해버리고 공비는 몇이야? 1.002 이렇게.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S라는 걸 한번 구해보면 R-1분의 1.002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럼 N제곱을 해야 되는데 N이 뭐예요? 항의 개수. 이때 N이 의미하는 건 항의 개수다. 그럼 항의 개수가 몇 개야? 60개죠? 그래서 이렇게 60이 올라가는 거지. 됐니?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1.002 60제곱을 문제에서 줬으니까 0.002 네 100.2 더하기 1.002 60제곱이 1.13이에요. 0.13 이놈을 계산을 하면은 답은 요거 13 나옵니다. 됐나요? 오케이, 식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13-15번 가겠습니다. 13-15번 나중에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오면 숫자가 실제로 있나요? 네, 실제로 있나요? 그러면 답을 계산해서 풀어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숫자 좀 내놔 있겠네. 한 문제만 나오면 되죠. 그래, 한 문제만 자, 이제 13-15번 갈게요. 1,500원짜리 물건을 무선은 뭐야? 시계사 30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1년 후부터 연이율 5% 1년 후부터 연이율 10년 동안에 갚기로 하였다. 무리했죠? 그쵸? 1,500원짜리 살려고 10년 동안 갚아요. 10년 동안. 아, 와. 잘하고. 그리고 저기 뭐 연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런 말은 선생님도 살면서 처음 들어요. 그럼 그 정석 바로 위에 보면은 연금이 뭔지가 써 있거든. 그냥 1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내는데 그런 금액을 연금이라고 한대요. 그게 선생님도 처음 들어요. 정석 참 대단해요. 자, 이때 매년 얼마만큼의 일정한 금액을 내는가 위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야. 오케이, 그럼 한번 가볼게요. 내가 1,500만원이라는 것을 살려고 300만원을 미리 지불을 하고 오케이? 1년 후부터 일정한 금액을 내고 있는 거야. 1년 후부터. 그럼 여기 1년 후가 오고요. 여기 현재라는 놈이 있는 거지. 2년 후 이렇게 존재하고 얘는 10년 후까지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년에 X라는 일정한 금액을 내고 2년 얼마 내는지 모르니까 X라고 잡아서 지금부터 이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세우고 싶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현재 사실 바로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였어? 1,200만원이었지. 그래서 지금 1,200만원이라는 금액은 1년 후, 2년 후에 1,200만원이 금액이 아니라 현재의 금액이니까 여기에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여기 1년 후, 2년 후 지금 일정한 금액을 내서 어떻게 1,200만원이라는 것을 내가 갚을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돈은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실점이 하나도 안 맞고 있지? 그래서 시점을 지금부터 일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희나 현재로 일치시켜볼까? 아니면 10년 후로 일치시켜볼까? 현재로 한번 일치시켜볼게요. 그러면 그럼 현재로 내가 시점을 일치시킨다면 현재 1,2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 나머지 금액들의 총합이 1,200만원이 돼야겠지. 맞니? 그래서 이 각각들을 현재로 지금부터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야. 한번 지우고 얘기해볼게. 자 그럼 문제에서 연이율이 5%래요. 그럼 1년 전으로 가면은 여기 X에
1.005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지. 다시 원래 연율이 5%란 얘기는 내가 여기에 x1이라는 돈이 있었으면 1년 후에는 x 곱하기 1.005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 볼 때는 005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곱하면 된다. 왜? 여기다가 1.005를 곱하면 x가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1.005를 그대로 곱하는 거고요, 왼쪽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1제곱을 한 번씩 곱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2년 전으로 가야 되지. 맞아요? 현재는 2년 전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1.005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10년 후에 이 x1이란 것을 내가 현재의 가치로 바꿔보면 얘는 x 곱하기 1.005에 마이너스 10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현재의 가치로 내가 이 나머지 돈들을 바꿨다면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1200만원이라고. 됐나요? 왜 현재의 가치로 다 시점을 일치시켰습니까?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 보면은 공비가 몇이에요? 1.005씩 곱해지고 있지? 식을 그대로 셉니다. i 마이너스 1분의 1.005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x 곱하기 1.005에 마이너스 10제곱, 얘가 첫 번째 항이고요. 1.005에 총항의 개수가 10개지? 10제곱 마이너스 1, 이놈을 계산하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는 0.005분의 일단 여기를 먼저 전개를 할게요. 전개를 하면 여기 지워지고 x가 나오고요.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x 곱하기 1.005에 마이너스 10제곱. 됐나요? 문제에서 1점 x가 2개 1점 왜 0? 이거 왜 0이? 이거 한 도 집중 안 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0.05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놈의 마이너스 10제곱은 저 10제곱의 역수겠죠? 그쵸? 저놈의 역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근데 좀 귀찮네요.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0.05분의 x 마이너스 x 곱하기 저놈의 역수 1.629분의 1 이걸 해야 돼요. 와, 여기를 먼저 계산하고 여기다가 1.05의 10제곱으로 여기다가 1.05의 10제곱을 곱하면 네. 지금 방금 되게 정석같이 풀었어요. 이거 전에 기본 할 때 네. 왜 이거 마이너스를 두는데 미래에 일치시키나 했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두는데 왜 과거를 일치시키나요? 아이 제기랄로 정석같이 아 진짜 짜증나네요. 저게 정석풀인가? 네. 좀 그래서 쌤이 현재로 일치시킨다고 혜인이가 말했을 때 선생님 무시하고 10년 전 아, 저를 생각 안 했어요. 무시를 안 하셨어. 여기 10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이거 할 때부터 오랜만에 아이의 의견을 잘 들었어요. 정덕풀이 아이씨 그러면 여기다가 1.05에 10제곱을 곱해버리면 그럼 밑에다가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은데 네. 1.05에 9제곱을 곱할까? 모르겠다. 그럼 그냥 여기서 멈출게요. 계산하세요. 알겠죠? 네. 식이 중요한 거예요. 식이. 정답이 중요하죠. 네. 근데 풀이 알아서 해볼게요. 여기 위안에다가 1.05의 10제곱을 곱하면 11제곱 마이너스 1.05의 10제곱. 네. 아, 여기는 계산하자. 일단 0.05 곱하기 1.05의 10제곱. 네, 여기다 1.05의 10제곱으로 곱하면 되죠? 그러면 x에 1.05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돼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 0.05 곱하기 1.05의 10제곱에 1.69 분의 x에 1.69에서 1을 빼니까 0.69 이렇게 계산해요. 오케이? 아까보다는 할 수 있겠죠? 여기.
거의 좀 생략할게요. 헤스. 와 재밌다. 저희 1200 가오프는 거예요? 네. X는 하고 나머지 다 하고 있는 거 보상기를 해봤는데 진짜 쓰 머리가 짜가 너무 근데 실제로 해야 돼요. 아 근데 맞아, 남자애들 머리 웃을 때 저렇게 다 들려요. 이 문제 또 있죠? 저 연습 문제 그럼 먼저 합시다. 아, 재밌네요. 아 연습 문제 17번 먼저 할게요 여러분. 문제 17번 1년 후부터 6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일시불로 받는다. 연금 받네요. 600만원씩 우와 돈을 좀 많이 넣었나 봐요. 연이율이 30%다. 연금이 현재 연금의 현재 가치를 뭐라? 이번에는 마이너스니까 이번에 실수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나와 있어요? 프린트 이상이요. 0.554. 0.554입니다. 예.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자 그럼 보면은 내가 연금을 타는 거는 매년 연금을 타는데 20년 동안 연금을 타고 있지. 600만 원이라는 일정한 금액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년, 2년 그래서 20년 동안 연금을 탈 텐데 여기에 지금 6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현재에 다 몰아서 받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원래 이 600만원을 계속 20년 동안 받으면은 얼마 받아요? 1억 2천. 오. 1억 2천을 받는데 걔를 현재 가치로 줄여보면은 1억 2천이라는 돈보다 줄어들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600만원을 현재의 가치로 다 바꿔서 현재 얼마를 받는가 이거를 문제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연이율이 3%에서 네, 왜냐면 미래의 돈의 가치가 더 가치가 크니까 높으니까. 자 그러면 이 600이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로 바꾸면 600 곱하기 1.0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바뀌겠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20년 동안 쭉 오면은 얘는 600 곱하기 1.03의 마이너스 20제곱 이렇게 이놈의 총합을 그려주세요. 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표를 그려놓고 해버렸다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와요. 알겠니? 자, 그러면 구해보면은 현재 가치 저 금액은 공비는 1.03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600 곱하기 1.03의 마이너스 20제곱에 1.03이라는 게 20개 있죠? 그쵸? 20제곱 마이너스 이놈의 계산이 다 계산을 하면 0.03분의 전개를 하면 600 마이너스 600 곱하기 1.03의 마이너스 20제곱 0.03분의 600 마이너스 600 곱하기 0.53을 하면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보통 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금메달을 타면은 우리가 뭐 올림픽 금메달 엄청 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그러면 연금이 계속 나와요. 금메달을 타면은 뭐 당신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우리가 알렸다 연금을 주겠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금메달 같은 경우는 매달 뭐 100얼마씩 해줘요. 100불이면 죽을 때까지 중학교까지 맞나? 자세히 모르겠어. 아, 근데 사면... 어쨌든 메달을 따면은 그렇게 연금이 계속 나와요. 계속. 오. 그냥 딸려보세요. 와, 군면제에다가. 네, 군면제에다가. 군면제 여러 따면. 근데 은메달 따면 군면제 안 되죠? 금메달은. 아, 그게 은메달로 몇 회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근데 4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기회를 필요 없겠네요. 기회를 못 하겠네. 은메달 선수들은 어쩌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전에 패스로 할 수 있던 걸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도 매달 따볼게.
그냥 지우처럼 게임 매력만 빠지네. 자, 6번. 정가가 P1인 물건을 A에 올려. 쌤도 3개 거짓말들을 나가보세요. 거짓말들이요? 네. 선생님, 그럼 꿀때가죠. 봐봐, 이거 하면 됐다. 네, 이러니까 바로 1등 하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옛날에 하나 얘들아, P1을 가격을 A 배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AP가 되겠죠. B 배하면 얼마 돼요? P4 곱하는 AD P1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평균 몇 배로 올린 것인가? 평균 몇 배로 올린 것인가? 아. 자, 그러면 내가 여기 A 배 올리고 B 배 올렸는데 얘를 평균으로 바꿔서 몇 배를 올렸냐 이걸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그 평균이라는 거를 몇 배인지 모르니까 X배 올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또 X배가 되겠지. 오케이? 이 X라는 게 지금 평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1이. 그러면 P1이라는 것에 X배를 하니까 AX1이 되었고요. 여기다가 또 X배를 하니까 AX제곱이 되겠지. 오, 뭐야, 묻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죠. 우와. 그럼 X의 제곱이 AB가 되죠. 그래서 곱하기에 대한 평균은 두 개가 있으면 그냥 밑으로 쉬면 된다. 이쪽에 기하 평균이야. 오케이? 곱하기에 대한 평균.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7번. 지원 돼요? 애들이 너무 없으니까 행운. 행하다고요? 네. 선생님 약간 편한데? 좋아서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빠져서 그런 거. 아, 네, 뭔가 에이, 알았어, 에이, 알았어, 너 훨씬 에이, 알았어, 그랬어. 아, 진짜 저 칠판에 그림 하는데 그렇게 그리는 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맞아, 판도 어려워. 쌤, 엄청 잘 그리는 거였어. 맞아. 정성규 쌤 처음 좀 하게 봤을 때 왜요? 뭐요? 감자 그렸어. 아, 옛날에는 별별 말이 더 많았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 문제에서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10이고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이 6일 때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이 말은 봐봐. 일단 그 말부터 해석을 하면은 첫 번째가 6이고 마지막이 10이야. 그럼 여기 두 번째 원 내가 관련된 게 세 번째 원, 네 번째 원이 존재하는데 이 별을 구하라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뭔가 등비 수열을 이룰 거예요. 지금 등비 수열 파트니까. 단독이니까. 어. 그러면 여기 별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6과 12의 등비 중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항상 가운데 있으면은 그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시험에 나와서 찍어야 돼. 어? 등비 수열이 됐네. 그쵸? 그럼 이 별을 내가 X라고 하면은 X의 제곱이 6 곱하기 1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의 제곱이 72가 되고 선생님이 보여줄 것은 이렇게 접하는 원들을 쭉쭉 나열한다면 반지름이 왜 등비 수열을 이루는가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 반지름을 모르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Y,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Z라고 한번 해봤을 때 Y제곱은 XZ라는 식을 끄집어낸다면 X, Y, Z는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 식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 그리고 중심끼리 다 연결. 이렇게 중심끼리 다 연결을 해보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식을 끄집어낼 거냐. 선생님은 여기 삼각형, 마찬가지로 여기 삼각형.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타고라스를 사용할 거고 여기 피타는 무슨 의미? 닮음. 오케이. 자,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자, 왜냐, 내가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서 수직이라는 얘기는 얘네가 다 평이 맞아. 그쵸? 그리고 얘가 1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의 각과 여기의 각이 같은 거야. 평이 같기 때문에. 아니, 그럼 여기만 여기만 같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의 길이를 지금부터 표시를 해보면 여기 변의 길이는 이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 변의 길이 또한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반지름과 반지름의 차로 표현이 되겠지. y-x 여기는 z-y 이렇게 표현돼. 그럼 나는 두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닮음비를 그대로 한번 써보면 x 플러스 y 대 y 마이너스 x 하는 부분은 y 플러스 z 대 z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래서 식을 미래식을 정렬을 하면 y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z 마이너스 xz가 xz 마이너스 xy 플러스 yz 마이너스 y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지워 주면 dy 제곱이 dxz가 되고 y 제곱은 xz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 각각의 반지름을 xyz라고 했을 때 등비 중앙에 대한 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각각의 반지름들은 등비 수열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저거를 기억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풀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 이거 등비수열이잖아요, 이거 말이에요. 답을 내릴 때. 왜?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등비수열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제외한 나머지 문제 갑자기 풀 때. 나머지 문제 풀 때. 그래서 혹시 나왔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중3화에서 뭔 나올 때 분명히 이런 거, 이런 그림 나와요. 원파트가 딱 좋아하는 그림이야. 그러면 다음 접하는 뭐니? 어? 등비수열인데? 라고 계속 치워서 맞출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네. 오늘 시험 등비수열이죠. 네, 등비수열이요. 월미 학교 내셨어요. 자, 저 등비수열 동정의 등비수열. 당연히 됐다. 자, 지울게요, 여러분들. 네, 찍고 있죠. 네. 네, 찍고 있어요. 네, 두 문제 이상이죠. 안 힘드는 것 같은데. 오, 네 번 이상이네요. 자, 그래서 얘들아, 진짜 시험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래. 여기 반지름 길이 9알이. 다른 거 확 줘놓고. 다음 볼까요? 2. 사기죠. 필요한 객관식이어서 조심해. 8번 갑니다, 8번. 오늘 제시는 여기 연습문제에서 됐어요. 착하죠? 야, 오늘 절대 통과해야겠다. 다시 말해줘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 듣지 F2 이거 해주세요. F2. 네? F2. F2를 해달라고요? 네. 네, 구해야 되는 게 F2예요. 아, 구해야 되는 게 F2라고요? 네. 그냥 F2만 해달라고요? 네. 시간 아깝나 봐요. 오, 그래요. 많이 컸네요. 자, 그러면 F1을 구해봤더니 F2가 나왔네요. 그럼 1을 넣고 내가 20을 전개하면 2의 9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 더하기 2의 7제곱 마이너스 2의 6제곱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로 가다가 여기 마지막에 x 플러스 1이에요? 네. 선생님 문제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는 어때요?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여기 홀수 번째 차는 플러스가 나오고 짝수 번째 차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여기 마지막 이놈이 걸려서 등비수열의 한 공식을 못 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내가 얘를 등비수열의 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바꿔서 얘기하고 싶어.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뭐였으면 좋겠어? 마이너스이었으면 좋겠지. 그럼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2라고 바꿔버리면 이렇게 전체 이 식에 대해서는 4를 빼버리는 거지. 그치? 여기에다가 4를 더해버리면 이게 시작은 똑같지. 네. 그거는 성공한 분이 없지 않나요? 왜요? 아, 아니에요. 아, 저는 그 2를 첫 번째 숫자로 두고 싶어가지고 네, 그냥 가 있는 거. 어, 2를? 아, 이렇게? 네, 이렇게? 2를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1까지 그렇게 되겠다. 네, 1까지 넣어본 거였구나. 그럼 두 가지 풀로 갈게요. 첫 번째는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좋겠다라는 풀이에요.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바꾸면 더하기 4를 해줘야지 식이 똑같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등비수열의 합을 먼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4를 더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 되나요? 그리고 방금 지호가 말한 풀이는 뭐냐, 여기를 등비셀을 함으로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자르면 얘는 완벽한 등비셀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아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등비셀의 합을 구하고 1을 더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좋다. 오케이? 합친 어떻게 풀었을까?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저 합 구하는 건 좀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들. 할 수 있죠? 해줘요? 네. 어떻게 알았지? 자, 봅시다. 그러면 이놈을 한번 풀어보면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여기서 r은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배만큼만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r 마이너스 2를 할 때 1 지금 쓰고 하자. 해보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네. 첫 번째 2라고 잡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 저 n은 항의 개수를 의미한다.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고민아? 근데 왜 n제곱 아 이제 하는 거야? 네, 항의 개수 몇 개죠? 9개. 여기 1제곱부터 9제곱까지 있으니까 9개 넘는 거야. 여기다가 1을 더하면 다. 그 정도로 바보나. 바보라 걸린대. 충분해. 2에 1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2에 9제곱 플러스 1. 512가 나옵니다. 형이 2에 10제곱. 아 2에 9제곱이요. 2에 9제곱. 아이 씨. 그래? 그래서 512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가 513이야? 그럼 3의 배수네? 대박이다. 그럼 여기 나누면은 171 이렇게 되고요. 342에다가 1을 더하니까 343. 오케이. 저 노란색에 대한 풀이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끝. 오케이. 의도치 않게 나빠. 아씨 지우 대표 실례예요. 자 지우가 이만 사람들이 낚여버렸네. 자 10번 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하자면 14단원까지가 중요합니다. 15단원은 하나만 아예 그럼 하지 말고 그건 아니래요. 다음이 수학적 귀납법 이거 그거 아닌가? 노트20 광고에 뭐라고요? 수학적 귀납법 노트20 광고에 나왔는데 뭐나? 노트20 광고에요. 노트20 광고에 나왔어? 네 강의 필기하면서 나왔어요. 아 그렇네. 맞지 맞지 그거 그거 맞지? 아. 갤노트20. 아 맞아요. 몰라. 자 보면 얘들아 다음 저수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이거지. 그럼 약수의 총합 공식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거 썼는데. 썼어요? 그럼 걔는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2의 10제곱까지 한 거랑 1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3의 15제곱까지 한 거.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여태까지는 여기를 수를 작게 줘서 직접 더해서 구했다는 지금은 수가 너무 크지. 그치? 그래서 얘를 등비셀의 합공식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야. 등비셀. 얘도 등비셀이니까 등비셀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진정을 하시면 아니 뭐 얘기하세요. 뭔데요? 오케이. 그 등비셀의 합공식을 쓰는 거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등비셀의 합공식을 써보면 좋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계산 빨리 가능? 2의 배수에 대해서? 2의 배수. 자 봐봐. 2의 제곱이라는 거는 2가 몇 개 있어야지 2의 제곱이에요? 두 개. 두 개 있어야 되죠.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2도 하나, 2의 제곱도 하나, 2의 세제곱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내가 여기 이 수는 사실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2의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왜냐면 봐봐 내가 여기다가 1을 더해볼까? 그럼 2지.
그럼 2가 두 개가 됐지. 그럼 뭐야? 2의 제곱. 근데 여기 뒤에 또 2의 제곱이 있지. 그럼 2의 제곱이 두 개가 되는 건 뭐야? 2의 세 제곱. 또 2의 세 제곱이 두 개지. 그럼 또 2의 1 제곱. 그럼 마지막에 여기다 1만 더하면 2의 10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1을 탈수가 1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방법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얘는 사실 그 여러분들 녹화 과정에서 빠진 게 있어가지고 계산하기가 좀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저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2047인가? 5의 100제곱 이렇게요? 얘는 아니지. 여기는 5라는 게 그러면 다섯 개가 네 개는 다섯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가 좀 복잡해요. 2만 이런 게 쉽게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냥 나게 봤어요. 선생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뭐냐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쭈구리예요? 뭐라 했어? 아니 근데 딱히 다들 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N함까지의 합과 SN과 1과의 차가 0.001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행의 최소값을 걸어 이렇게 되어있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수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얘를 백날 첫날 더하다 1보다 작다라고 먼저 혹시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쓰면 또 이렇게 인상 써요. 그러면 저번에 그거 있죠? 네, 저번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1 넘지 않을까요? 단으로 계속 절반을 남는다는 거지. 계속하면 1 넘지 않을까요? 그치? 그래서 그냥 그거 더하니까 뭔가 1 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직선이 계속 반으로 반으로 쪼개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얘를 SN이라는 게 커요? 1이라는 게 커요? 1이라는 게 크죠? 그래서 여기 원래 식을 쓸 때는 절대값을 표현을 해야 됐지만 1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0.001보다 작은 얘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차라고 했으니까 여기 큰지 모르니까 사실은 절대값인 거지.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SN이 언제 0.999보다 커지는가? 그래서 SN이라는 걸 구해보면 등비 수열이죠? 그쵸? 공비가 몇이에요? 2분의 1. 네. 첫 번째 항은요, 2분의 1.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1-r에 a, 1-r에 n제곱, 1-2분의 1분의 1, 2분의 1에 1-2분의 n제곱. 그러면 여기 계산이 2분의 1이지? 근데 여기 2분의 1 지워지죠? 1-2분의 1의 n제곱이 크다. 0.99보다. 그럼 2분의 1의 n제곱이 0.000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얘는 1000분의 1이죠? 얘는 2에 n제곱분의 1이죠? n에다가 뭐 넣고 싶어요? 10. 10이면 1024니까. 오케이? 와, 이번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숙제를 안 해와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건가요? 혹시? 근데 왜 10년간 질문이 안 나와요? 질문 뭔데요? 내가 할게. 16번 모르겠구나. 16번이요? 네. 충분하죠. 14, 15, 16을 쉬는 시간 딱 전까지 풀고 쉬면 돼요. 그때 다들 저희 안 넣어주시는 거 같아요. 자, 여러분들 내신 대비를 위해서 주말 테스트 문제를 좀 알려줄게요. 착하죠? 주말 테스트에 뭐 나오는지 알려줄게요. 어때요? 그냥 권한으로 저희 주택 해주시면 안 돼요? 주말 테스트는 세미시고 선생님 그런 권한 없어요. 그러니까 주태를 빼주는 권한. 근데 이 학원 되게 융통성이 없는 게 주태를 빼주는 권한이요? 예. 그럼 얘가 부정부 수학이겠죠. 아 그냥 딱 그 월차 대신 한 번만 빼주면 안 돼요 월차. 부정부 수학이죠. 우리가 다 같이 째면 돼. 별일은 없겠지. 너희가 다 같이 째면 내가 현금 받을 확률이 올라가.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받을 수 있죠. 상점은 높여하면 돼요. 근데 지금 뒤에 보면 그냥 손님 보는 거 같아서 짜증나시네요.
그냥 수긍하게 쨈 올리죠. 자 봅시다 얘들아. 일단 여기에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일단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하면 A에 n 플러스 1이라는 걸 넘겨서 묶어볼까요? 2분의가 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A에 n이라는 걸 2A에 n이라고 묶어볼까요? 일단 저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고요. 저렇게 약간 한번 묶어볼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야 돼요. 그럼 묶어보니까 A에 n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생겨버리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A에 n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문제에서 항상 준 건 다 활용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왜 줬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A에다가 1을 더한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뿐이 아무런 얘기지. 그럼 0이 아닌 수는 항상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 식은 A에 n 플러스 1이 두 배의 AA다라는 걸 숨겨서 준 거야, 숨겨서. 가장 등비수열 첫 번째 문제를 푼다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응용돼서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런 형태까지 나오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A의 N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입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이 지금 A는 1이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AN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A 아래 N-1제곱 그대로 대입을 하면 2에 N-1제곱. 오케이. 그럼 이 문제는 수열의 합이 9999보다 크게 되는 것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보면 수열의 합 SN을 구해보면 얘는 r-1분의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지.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 여기는 2-1분의 첫 번째 항 1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 되니? 그럼 내가 풀 문제는 2의 n제곱이 언제 1이 1 넘어가면 만보다 커지는 거 아니야? 자 그럼 해보면 나는 여기 10제곱이 1024라는 거 알고 있지? 거기다 16을 곱하면 네, 거기다 11제곱은 2048, 4096, 8192, 16384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되네. 근데 몇 제곱을 했죠? 그러니까 10 더하기 4니까 14네요. 이렇게 16을 곱해야 된다는 거야. 16을 8을 곱하면 만보다 커지지 않으니까 1024인다. 오케이? 그럼 가장 작은 애는 14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제곱이라는 거는 암기하는 편안히 선생님이 암기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6제곱도 그렇고 10제곱도 중요해요. 64 줄게요. 그거 6제곱이면 3제곱의 제곱이니까 8로 한 다음에 제곱하면 다 와 15번 오늘 왜 기분이 좋지? 주식이 올랐어. 아 주식이 올랐나요 오늘? 물어볼까요? 택시타 먹었다면서요. 아 네 오늘은 그냥 택시타 먹은 거예요. 쌤이 기분이 좋아지면 주말에 버블티를 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좀 사줘가지고 좋은 건가요? 기분이? 네 베프니까 기분 좋아진 거예요. 나도 행복이라는 거죠? 더 베프세요. 쌤 왜 토요일에 온 애들아 자전거차 오래 가서 토요일은 안 되죠. 주말부강 이제 나오면 한번 사준다 그랬죠. 토요일에는 대장님 있어 안 줘요? 대장님 사장님 자 봅시다. A 이름을 보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저식을 본 순간 S하고 A가 공존하고 있지? 한쪽으로 통일시키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이 식을 보고요 얘를 A의 A로 바꿀 수 있다는 거 A. 그러면 얘는 A1부터 A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고요. 얘는 A의 1부터 A의 N 마이너스 1까지 더한 거를 빼봐. 그럼 선형왕 뭐가 나와요? 쟤는 쟤를 빼면
AN만 남아요? 플러스 AN 플러스 1도 남잖아. 어 그러네. 여기서 AN-1제곱까지 빠진 거야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수인 A의 N제곱과 AN 플러스 1제곱이 남아있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A로 바꿔보면 쟤는 A의 N 플러스 A의 N 플러스 1로 바뀐다는 거야. 와 글씨 왜 이렇게 커.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기타가? 제곱제곱 빼면 전개해야 되네. 이게 A야. 자 그럼 전개를 해보면 넘길게요. 3 A의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N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제곱. 혹시 인수분해 가능? 가능? 가능하죠? 네. 여기 1, 3 여기 1,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건데 문제에서도 이거 활용하는 거야.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지. 쟤네들이 같지 않다는 얘기는 a n 플러스 1에서 a의 n을 뺀 게 0이 아니라는 거지. 얘가 0이 아니니까 얘를 나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또 이런 식이 나왔네. 야 진원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 그거 그 수열이라는 거. 무슨 수열이야? 아니 어떤 수열?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생각해 봐. 아 더 공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분기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 뭐지 뭐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를 보고 아 등기 수열이구나라는 거야 사실. 오케이? 그럼 공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등기 수열이고 근데 문제에서 얘가 핵심이에요. n이 2부터 성립한다. a1과 a2를 줬네. 잠깐만 a2가 성립한다는 게 a1이 성립한다는 게 된 거예요. 아 그러네. 네. 자 보면은 여기 수열들을 보면은 공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딱 되어 있죠. 그렇죠. 첫 번째부터 성립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해버리면 되겠네요. A의 N이라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공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일반항을 세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20을 대입하면 끝나요. 20을 대입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10분의 1 마이너스 3의 18제곱분의 1. 그럼 3의 18제곱 외우고 있죠? 전 안 외우고 있어요. 자 넘어가세요. 16번 갑니다. 16번 3이 대표라는데요? 네 원래 답이 그렇게 모두 정리하면 안 돼요?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정성은 이게 전개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어떤 건 돼 있고 어떤 건 안 돼 있어요. 기준을 모르겠어요. 자 13-16번 문제 긴 거 뭐야? 으악! 또 나왔네요? 멀리 해봤게 직장인 연고 인상률을 감안하여 매년 전년도보다 2%씩 증액한다? 1월 1일부터 2019년 초부터 2020년 초가 있고 자 문제 먼저 이해해야 된다. 언제까지 넘냐? 2028년 말까지 넘냐? 내가 2019년 초에 5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2020년 초에는 500만 원을 넣었고 계속 500만 원씩 넣어서 마지막에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를 물어봤는데 지금 문제는 보세요 한번 지금 문제를 보면 매년 연봉 인상률을 감안하여 원래 회사를 다니면 1년 1년이 지남에 따라서 연봉 협상을 해요 연봉 협상을 해요 실제로 1대1인가요? 네 1대1로 해요 대장이랑 모든 전직을 네 거의 다 해요 오케이? 근데 연봉이 보통 줄진 않잖아 연봉이 오르니까 연봉 그 증가를 증가를 감안해서 500에다가 2%씩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증가된 X예요 오케이? 오, 2%씩을 더 증가시켜서 적금을 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처음에 500을 넣으면 20년 초 1년이 지나면 애초에 나는 500에다가 2%가 증가된 이만큼씩을 지금부터 저축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는 500 곱하기 1.02에 제곱 이만큼씩을 지금 저축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2028 초에는 일단 얼마를 내가 넣는 거냐 500 곱하기 1.02에 9를 되었습니까? 9제곱 이만큼을 저축하겠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여기가 500, 500 일정한 금액씩만 넣었다면 사실은 여기가 그냥 조금 더 넣겠다는 얘기야 굉장히 똑똑한 사람 저축이 미친 사람이죠. 이 정도까지 계산할 정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연이율이 2%래. 그럼 여기에다가 2%가 증가했으니까 2020년 초에는 이만큼의 금액이 이만큼의 금액이 되어버렸지. 아니, 그래서 쭉 흘러가서 식을 세워보면 얘는 5배 곱하기 1.02의 부제곱. 내가 돈을 타는 건 2028년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이 금액이 쭉 흘러가서 2028년 초에는 이러한 금액이 되고요 2028년 말에는 이러한 금액이 되고요 이렇게 적금하는 네 어, 무슨 말이죠 근데? 무슨 말이죠? 사실 무슨 말이죠? 연이율이 0.02 네 연이율이 0.02인거 그리고 이전하고 문제가 다른 거는 그때는 500만원씩 일정하게 넣었다면 지금은 연봉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넣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등비수열의 R이 1이지 그치? 식만 세우면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총합을 구해보면 얘는 500 곱하기 1.02의 10제곱이라는 게 몇 개 있어요? 몇 번 넣었는지 보면 되지 그럼 나는 2019년 초에서부터 2028년 초까지 넣었는데 몇 번 넣은 거야? 10번 넣은 거지 오케이? 10번. 그래서 여기를 실험해보니까 됐나요? 그러면 5,000 곱하기 1.02의 10제곱이 1.22로 나오는 거니까 얘를 계산하면 611 10제곱이다 같다고요? 아, 611은 네, 뭐가 다 같아요? 611같다고요 어느 게요? 그 마지막에 이거? 네. 얘를 이제부터 이자를 해서 딱 써보니까 여기가 이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세보니까 여기가 얘가 나와 마지막까지도 여기 이만큼을 돈 넣었는데 이자를 1년 동안 사니까 얘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금액이 다 똑같아지는 거지 저거는 내가 더 필요한 금액이었고 은행 그쵸? 2%씩 이자까지 하면 여기가 지금 내가 넣은 금액인 거야 내가 넣은 금액 그래서 이전에는 여기다가 500 넣었고 여기다가 500을 넣어서 여기가 9제곱이 됐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넣은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거지 왜 수학인데 어휘력이 좋아요 그지? 어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거지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 여기하고 이거 똑같았어 얘가 매년 증가해 어 내가 증가해 매년 증가하다 돈을 더 넣은 거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다 계산해보니까 얘는 조금 더 계산이 간단한 등비수열이긴 하지만 R이 1이다 등비수열이라고 잘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했다는 거지 오케이, 쉬었다 쉬었다 수학 어휘력 깔려도 못하겠어요
지금부터 하나의 기호를 배우는 거거든. 하나의 기호. 그리고 몇 가지 공식들을 외우면 끝이에요. 3번에. 근데 그게 이제 막 절절 왔다 갔다가 어려워요. 자, 여태까지 내가 A1부터 AN까지 더한 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죠? SN.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쵸?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말고 지금부터 하나의 기호로 표현을 하고 싶으니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이러한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읽는 건 시그마라고 해요. 시그마. 시그마. 오케이? 자, 시그마라고 읽고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여기 이놈에 대해서 얘가 일반 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일반 항이 K에 1부터 N까지 대입한 걸 더한다라는 거예요. 시그마는, 시그마라는 기호의 약속은 뭐냐, 뭐냐면 더한다라는 거거든. 합의 기호예요, 합의 기호. 1부터 N까지? 네, 1부터 N까지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니? 1부터 2, 3, 4 무조건 차이는 1씩 대입하는 거야. 1부터 차이대로 N까지 다 대입한 걸 더한다. 지금부터 배우는 건 이놈의 기호고 얘를 시그마라고 부르고요. 합의 기호다라고 기억해주세요. 시그마는 합의 기호다. 알겠니? 오케이?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합의 기호를 맞춰. 한번 연습을 해볼까?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지금부터 시그마로 표현을 하고 싶어. 시그마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더했다라고 하고 싶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a에 2k를 써야 돼.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뭐예요? a에 2점 더해. 1을 넣으면 뭐야? a에 4. 3을 넣으면 a에 6. 어디까지 넣겠다? n까지. 헷갈리죠? 그 다음 이건 좀 괜찮지. 로그 더하기 빼기 한 것보다 조금 괜찮죠. 그래서 저런 걸 시그마라고 하고 지금부터 저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저게 끝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몇 가지 공식들을 하고 암기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에 따른 한번 추가적인 특징들을 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여러분들이 지금 201페이지에 보기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201페이지에 보기 1번.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책에다 푸세요, 여러분들. 201페이지에 보기 1번. 다음 합을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내요. 한번 나타내보고요. 답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보기 1번. 직접 풀어보세요. 알겠죠? 충분히 줄 테니까 그거랑 풀고 답을 한번 비교하고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질문하세요. 한 시간 3, 4분 정도 줄게요. 자, 1, 2, 3, 4번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의 합이지. 근데 항상 시그마로 표현할 때 얘들아, 여기서 나는 풀었는데 여기서 2번에서 막혔다면 시그마의 핵심은 여기에 오는 게 일반 항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괜히 적어준 게 아니거든.
그래서 1번은 내가 1부터 10까지 하면 이라고 해서 뭐예요? 네. 어? 1부터 10까지? 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 1부터 10까지 넣었다는 거지. 근데 만약 2번에서 막혔다면 아직 이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건데 여기에 오는 건 일반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 항이 등차 수열이다라고 보여야 돼.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이지. 그치? 그놈의 일반 항이 K가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내가 일반 항을 구해보면 공차는 몇이야? 3인 등차 수열이지. 그래서 이놈의 일반 항 A의 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라고 하여 3N-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을 넣으면 2가 되고 2를 넣으면 5가 되고 3을 넣으면 8이 된다고. 그래서 얘를 시그마의 기호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NK는 1부터 여기에 일반 항이 없는 거야. 일반 항. 그럼 몇 가지 대입한 거야? 9까지 대입한 거지? 맞아요? 그 표현인가? 그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질문! 선생님, 제가요, 여기를 K라, 저는 K보다 여기 M이 좋은데 M이라고 쓰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K라고 쓸 뿐이에요. 여기에 A가 오든 M이 오든 뭐 승현이가 오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일반적으로 그냥 쓸 뿐이야. 자, 얘는 봐봐. 1번, 2번은 일반항을 대놓고 주지 않았지만 얘는 일반항을 대놓고 준 경우거든? 이런 게 훨씬 쉬워. 얘는 그냥 얘가 N번째 항의 일반항이라고. 얘가 일반항입니다 라고 준 거예요. N번째 항, 일반항. 오케이? 실제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얘고 2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게 훨씬 쉬운 문제가 됩니다. 얘를 바로 시그마로 표현하면 1부터 N까지 XK의 FK.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 일반항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항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주겠죠? 이런 문제. 그쵸? 그 일반항을 만들어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일반항이 제일 중요해요. 등차는 등비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일반항이, 일반항을 줬으니까 그대로 일반항을 대입을 해보면 얘가 일반항이었고 여기까지다. 됐나요? 시그마 기호. 얘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빨리 익숙해져야 되고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니? 오케이, 넘어갈게요. K가 뭐예요? 지금 기울이 K는 1이 뭐예요? K 1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건 2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느 게? 여기에? 근데 여기다 1을 넣어, 1 넣으면 2잖아. 1 넣고 2 넣고 3 넣고 여기 이거를 여기 2식을 1 넣고 2 넣고 3 넣고 9까지 넣은 걸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래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저기 201페이지에 저기 맨 앞에 정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건데요. 그냥 한번 폐기는 해보도록 할게요. 보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K에다가 뭐부터 대입하겠다는 얘기야? N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N이란 놈은 N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내가 풀어서 보면은 A, N부터 여기다가 1씩 쭉 더해서 맨 마지막에 오는 건 뭐야? A에 N이 되는 거야. N까지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 N부터 N까지의 개수를 찾는 거지. 정수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N이 항의 개수. 정수에 말하면 N이 항의 개수. 응? 아니요. 여기가 1이면 항의 개수가 맞아요. 1이면 항의 개수가 N개야. 근데 여기가 N까지 오면 항의 개수는 여기가 N부터 시작해서 N에서 끝이 나지. 그럼 정수의 개수랑 똑같아. 항의 개수는 그냥 정수의 개수 우리가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N부터 N까지 정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N에서 N을 빼고 1 흔히 자, 그리고 이제는 시그마의 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극혐이죠? 여러분들 연산! 어느 순간 연산에 공포증 생겼잖아. 갑자기 로그의 연산 막 시작부터 해가지고 와, 공포증 생겼죠?
옛날이 좋았죠. 우리 수상 처음 할 때 1단원 다 음식이 연산이고 얼마나 그때는 귀찮았지. 지금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 연산이었는데 더하고 그거는, 빼고 곱하고 남는다는 거. 그건 귀찮을 뿐이었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는데. 그렇지. 그리고 그때 처음 하는 게 이제 다 음식을 나누는 거에 나머지 정리 막 했었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착한 거였는지 너네는 아직 모르고 그걸 했던 거. 나머지 정리에 그건 아직 어려웠어. 오케이. 자, 해봅시다. 그러면 연산은 마찬가지로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거야. 그리고 그 조금 더 나아가서 나누는 것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내가 1번 시그마에서 한번 더하기를 해볼게.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것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는 걸 더하면 봐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가 같을까 다를까? 그냥 그대로 저희를 생각해. 얘는 K에다가 1부터 N까지를 대입해서 더한다는 거지. 달라요. 다른 걸까요? 다르죠. 자, 보세요. 여기 놈이 의미하는 건 K에다가 1이면 A1이죠. 이놈은 A2죠. 얘가 얘예요. 오케이?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건 BK에다가 1을 넣으면 B1, B2, 어디까지? BN까지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 오른쪽이 의미하는 걸 보면은 여기에다가 1 넣으면 뭐야? A1 더하기 B1. 이 넣으면 뭐야? A2 더하기 B2. 쭉 해서 N까지 넣으면 되네요. AN 더하기 BN. 같아, 달라? 그렇게 되네. 같죠? 그렇게 되네. 저 눈이 아니라 플러스. 뭐가? 되네, 그랬어? 이거? 아, 이거 여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에 대해서 더하기는 이렇게 합쳐줄 수 있다라는 거야. 시그마에 대해서 더하기는 합쳐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돼. 지금 이 선생님이 쓴 거. 어? 여기서 되니까 확인해, 확인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빼기는 어떨까? 네. 바뀌죠. 자, 빼기면 우리가 마이너스는 거지. 얘를 빼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 여기가? 여기가 다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치? 똑같은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는 더하기가 빼니까 합쳐지거나 달릴 수 있다. 오케이? 근데 미적적이시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F터 N까지.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봐봐. 얘가 의미하는 건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대입을 할 건데 여기에 K에다가 대입할 게 없지. 그러면 C를 N번 더한다. 오, 확실히 빨라요. 자, 얘는 봐봐. 내가 K에 1을 대입하면 여기에 사실은 0 곱하기 K가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K에다가 1을 더하면 1을 대입하면 뭐야? C지? K에다가 2를 대입하면 C지? 3을 대입해도 C지? 몇까지 대입해? N까지.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N개 있다는 얘기. 그럼 뭐가 될까? C. 그래서 얘를 다시 깔끔히 한번 써주면 얘는 K는 1부터 N까지 C라는 걸 계산하면 그냥 C, N이 된다는 거지. 이때 C가 의미하는 건 K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상수를 의미하는 상수. 조금만 해볼게. 응용 한번 해볼게요. 볼까요? 30. 3이라는 게 10개이다. 오케이. 볼까요? 24. 3이라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이거랑 이거랑 좀 합친 거예요. 됐나요?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2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 3번. 곱하기 되면 안 되어 있다. 아니, 뭐야. 이거 전에 뭐 하나가 있네. 저를 3번에다 넣을게요. 써야 돼. 아, 이거 하죠. 아, 정사를 조금 다르게 할게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틀려요. 틀렸어? 저만 틀려요. 자, 보자. 얘는요. A1에서부터 AN까지 이놈에서 B1에서부터 BN까지 이놈이죠. 이 둘을 곱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변에 있는 식을 보면 얘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쭉 나아가서 AN, BN이지. 가타를 틀려요? 다르죠. 여기는 A1, B3이라는 게 나올 수 있지. 전개하면. 근데 여긴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곱하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누기도 성립하지 않겠죠. 그쵸? 됐나요? 그래서 저기까지 정리해주면 1번이요. 3번. 저기 정석에 나와있는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한 거니까 이거 두 개를 이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써요? 네? 어떻게 써요? M을 미워. 아, 시그마요?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써요. 원래 이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쓰는 선생님, 이렇게 써요. 내 선생님은 약간 특징했어요. 아니, 이렇게 써요. M 자유롭게 쓰세요. 막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세요. 그냥 M 눕혀 쓴다 하면 돼. 이거 무슨 얘기야? 못생긴 대로 찍었어요. 오케이. 식사단은 끝내고 싶었는데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겠네요. 자, 이제 문제 풉니다. 이어 선생님, 한 어느 정도까지 나와서 모르겠어요. 선생님,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어려워. 어려울 텐데. 선생님, 빨리 분류로 왔으면 좋겠다. 이거 먼저 정리해야 돼요. 하나만 더 필기 할게요. 여기 또 와야 돼. 시그마 조금해 주세요. 시그마 공식 공기. 아파도 시그마 공식 아니에요. 아파 시그마 공식 아니에요. 연산. 알크. 시그마에 대한 거예요. 자, 봅시다. 얘가 의미하는 건 1부터 n까지의 합이지. 그럼 사실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거든. 1부터 n까지의 합, 등차수열의 합이죠. 1과 n을 더한 후 이런 게 2분의 n개 있다. 그 예를 지금부터 내보세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 시그마 자리에 여기에 k가 들어가고 k 1부터 n까지의 그냥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여러분들 중상사 매진했을 때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막 더하는 거 문제에 나왔고 막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냥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네, 그냥 해야 돼요 라고 밖에 대답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식 활용을 할 수 있어요. 1부터 10까지의 합은 여기 1이고 여기가 10이지. n이 10이지. 여기다가 10을 대니까 1부터 10까지 하면 제곱이야. 제곱이야. 여기다가 15를 대입하면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의 합이 나와요. 증명은 뭐 시험한테 한번 해줄게요. 좀 시간이 있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얘는 3제곱의 합이에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식을 알고 있어서 쟤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있거든. 오케이? 공식을 증명하라는 건 절대 안 나오고요. 그냥 쟤를 항상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여기까지 행복 안 기대하세요. 얘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세제곱은 그냥 여기 있는 애를 똑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오늘 시그마 나와요? 오늘요? 오늘 나와요. 네. 자, 그럼 보자 얘들아.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좀 팁이에요. n까지
게임이 아니었지? 자, 이놈의 함을 구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시그마 연습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그럼 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여기에 있는 이 두 배는 앞으로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더래. 네가 시그마에 대해서 내가 연산할 때 어차피 2로 묶은 다음에 막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2는 앞으로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2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시그마 빼는 1부터 n까지 k에서 빼는 거야. 시그마 빼는 1부터 n까지 1을 뺀다 라고 이해 돼요? 더하기 빼기는 시그마는 항상 쪼개지고 합쳐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얘가 뭐였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지. 그치? 외워야 된다. 지금 외우세요.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얘가 뭘까요? n이죠. 1이라는 게 n개 있다. n. 계산하면 n제곱 플러스 n에서 n이 빠진 n제곱이 된다. n제곱.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홀수의 합이에요. 홀수의 합은 그냥 n제곱입니다. 여러분들이 1부터 99까지 합을 구하죠. 그러면 홀수의 합이지. 그쵸? 그리고 50개야. 50개. 그럼 답은 그냥 50의 제곱이에요. 2500개. 오케이? 시험에, 아, 시험이요.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니까 여기 5번까지는 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5번까지만.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보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를 더한다 이렇게 되겠지. 아니, 자, 그러면 1부터 n까지 k제곱이 뭐였냐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고요. 뒤에 이놈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지. 아니, 자, 그러면 이놈들을 통분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통분해서 정리를 하면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가 됩니다. 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맨날 맨날 통분할 수가 없어요. 맨날 맨날 통분하기가 귀찮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암기를 하고 계세요. 알겠니? 이렇게 다섯 개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끝. 그러니까 지금 한 50 암기할 거 다섯 개. 1, 2, 3번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4번 문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좀 마음에 내려놓고 편하게 할게요. 오케이? 오늘 식사는 이거 개념 조금 못 나가면은 뭐 정석 숙제 말고 내신 숙제 많이 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하니까? 어, 왜요? 막 있었으면은 선생님 막 그때 다르게 설명해 주고 하니까? 네, 약간 그림을 안내하기라기보다 그냥 저희가 공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 조금 그리고 걔가 하면 네. 이해가 더 잘 돼. 그게 자세하게다가 돌려오는까지 있어서 그래. 왜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 양념을 다른 방법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조금 이제 조금 더 막 자세해지고 좀 쉬워지는 거지. 네, 그렇게 어떻게든 설명을 네, 해주려고. 어떻게든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계속 반복하잖아. 네. 근데 그게 맞아, 반복하죠. 한 번에 이제 변산이지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은 그게 과외예요. 어, 아, 약간 그게 과외 방식이에요. 옆에 애가 이해 못하면 이해될 때까지 다른 방법 계속 설명하는 거지. 탄소를 그렇게 하면 진도를 못 해요. 네. 이러실 때 나갈 수가 없어서.
해놓고 있는데 나머지는 수술을 해야 되는지만. 그러면 깨는 학원보다는 과외가 더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깨는 학원보다는 과외하는 게 더 낫다는 건가요? 근데 걔는 지금 그냥 하려 하는데 이거 보겠죠? 과외? 그래서 원래 수학과도 하기 전에 1대1 학원 봤었는데 갔다가 네 갔다가 너무 막장이어가지고 제가 다녔던데 너무 막장이어가지고 끊고 한 거예요. 동생이 몸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왜냐면 걔가 처음에 수학상을 같이 했다가 수학상을 하면서 자기가 진도를 빨리 빼야 되니까 수학화를 한 번 또 받았어요. 1대1학원에 1대1학원 다녀가라고 다녔지. 시간 2시간 돼. 네 아직 그걸 하다 하다가 너무 선생님이 이상하게 너무 막 목걸이 대충 가르치고 이상하게요. 그래서 거기 끊었어요. 지워질 것 같아요. 아니 아이 이제 지워도 돼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것도 될 것 같아요. 개인주의 뿐이야. 아, 진짜 시험 중이지. 지금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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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분의 n n 아 n 플러스 n 플러스 1 e n 플러스 1 e n 플러스 1 k 세제곱은 환영아 k 세제곱 뭐죠? 2분의 n n 플러스 1을 제곱하는 거죠. 세제곱이 안 외워져요. 세제곱이 첫 번째 식을 제곱하면 돼요. 어 그러네. 어 초대식 제곱하면 돼요. 나 세제곱 싫어요. 어 초대식 제곱하면 돼요. 그런데 자, 그거 이제 다음 시간까지 꼭 배워오세요. 일단 다시 1번 갈게요. 1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 더하기 3K를 보여주세요. 이번에 너무 나왔네요. 지금 하고 싶어. 나도. 진짜 너무 싫다. 1부터 10까지. 1번하고 2번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이 식을 일단 시그마를 내가 더하기를 두 개로 먼저 쪼개놓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게 의미하는 것 1을 대2 1을 대2 어디까지 대2 10까지 대2 맞나요? 그 다음 얘는요 3이 앞으로 빠져나가면 3의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다 이렇게 되죠. 아니?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주세요. 얘는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주세요가 맞아. 근데 얘는 지금부터 공식을 외울 겸 계속 활용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한번 가볼게. 자 그럼 일단 얘 앞에 있는 놈을 계산하면 등비수열의 합 그러니까 이 공식을 못 외우면 식단하면 아예 무너지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써보면 r-1분의 첫 번째 항에 2의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0개 그쵸? 10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3 곱하기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2분의 n이 뭐야? 10 10 곱하기 이놈을 계산하면 다르겠네요. 아니 지금 외워 2분의 n 플러스 1. 자 그럼 여기 갈게요. 잠시만요. 자 보면 여기를 1부터 n까지를 더한 거야. 대입해서 얘는 3부터 n까지를 한 거지. 자 이거 얘는 한번 보자. 얘가 의미하는 건요 k를 1부터 2까지 불가능?
자, 봐봐. 얘는 여기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지. 1의 세제곱 더하기 1. 2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런 거를 쭉 가서 n의 세제곱 더하기 1까지 한 거야. 얘는 뭐부터 대입한 거야? 3부터 대입한 거지. 얘는 3의 세제곱 더하기 1. 4의 세제곱 더하기 1. 쭉 가서 얘를 n까지 대입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여기 3부터 다 지워지지. 1부터 2까지만 대입한 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가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조금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빨리 풀게요. 1하고 2까지밖에 없으니까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더하는 게 빠르겠죠? 네. 1을 대입하면 2, 2를 대입하면 10, 9, 그러니까 11. 했나요? 3번 갈게요. 3번. 누가 잡아? 10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이 8다. 내가 구하는 건 10부터 10까지 3 AK+1이에요. 자, 그러면 이놈은 일단 전개를 먼저 하면 K는 1부터 10까지 9 AK 제곱 더하기 12 AK 더하기 4.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바뀌냐? 9를 앞으로 빼고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12를 앞으로 빼고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가 요. 맞나요? 자, 그럼 AK의 제곱이 뭐였어? 얘가 8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8이네? 얘는 12 곱하기 4. 마지막 얘는 뭘까요? 4 곱하기 10. 4라는게 10개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걸 계산하면 답이 되겠다. 끝. 넘어갑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 풀게요. 14-2번부터 갑니다.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4-3번까지 해주세요. 연습 문제 3번까지요? 이거? 내가 이렇게 볼게요. 문제 3번이에요. 문제 3번. 이거 문제.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해드리겠는데. 문제 3번이요. What? 기본으로 문제 3번이죠. 문제 3번 위치를 봐. 자, 집중 잘해야 돼요. 자,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다음 수열에 n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홈에 각각의 일반항을 구해서 n항까지 합 이놈을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일반항. 이해되니? 일반항 n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놈에 대해서 일반항 혹시 보여요? n번째 항? 보이니? 네, 네. n, n+1이 일반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여기에서 일반항 혹시 보여요? 봐봐. 얘는 일단 위에 제곱은 똑같지. 이 아래 있는 1, 3, 5라는 걸 보면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아니에요? 맞나요? 2k-1.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결국은 2k-1이고요. 이놈의 일반항은 a의 n은 2n-1의 제곱이 됩니다.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나요? 자, 마지막 일반항 한 번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맞췄어요.
정답이에요. 한 번에 연합하지 못해요. 자, 봐봐. 얘는요, N번째 항을 내가 쓴다면 A의 N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1부터 10에 N-1제곱까지 더한 게 A의 N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일반항의 합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등비수열의 합이 일반항이 되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일반항이 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비가 10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합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R-1분의 A의 10의 N제곱 마이너스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일반항은 5분의 1에 10에 N-1제곱 얘가 항상 시그마의 핵심은 저 일반항 등차 등비부터 시작해서 일반항을 강조한 이유가 있던 거다. 알겠니?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이놈에 대해서 SN을 구한다는 얘기는 N항까지 합을 구한다는 얘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놈을 대입하는 거야. AK로 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 이 2번을 푼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K만한 세대적 이놈을 구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3번 문제 이놈을 푼다라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9분의 1의 10의 K제곱만한 이놈을 구한다. 박주! 조심하세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계산해도 되고요. 아까 왜 맞죠? 아니에요. KT 더하기 3분의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 자, 그 다음 얘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 어때요? 자, 그러면 얘는 K제곱에다가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K제곱의 공식이 뭐였는데? 6분의 N에 N 더하기 1 N 더하기 1 여기다가 4를 곱합니다. 그 다음 뒤에는 2분의 K가 N에 N 더하기 1에다가 4를 곱한다는 거겠지. 마지막은 N.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두면 안 되고 계산해야 돼. 통분해서 다 해야 돼요. 하면은 제가 나올게요. 네. 저희 K 제곱 들어가 있는 문식 있잖아요. 이거요? 여기 말고 그 문식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이 K-1을 대입하면 안 돼요? 네? 그걸 그 시그마 K 제곱 공식에다가 네. 그 K 자리에 이 K-1을 그냥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네. 그게 애초에 N에 대한 공식인데 K에 대한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N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 네 안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놈은 9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0의 K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을 빼면 됩니다. 자, 그럼 승현아 얘는 어떻게 구할까?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 얘는 전개를 하면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10의 10제곱까지 되지. 이놈의 합을 구하시고 얘는 뭐예요? 1이라는 게 N개 있지? 마이너스 N, N까지 있나요? 얘를 풀면 답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풀어보면 얘는요 9분의 1에 10, 공비가 1이니까 10-1분의 첫 번째 항에 10에 10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N제곱 다음 식이 답이 되나? 했나요? 헷갈리죠? 별로? 괜찮아요? 10시간에서 공식에서 2K 마이너스 1에 N제곱 되었다는 네. 그러면 저 제곱이니까 N제곱 제곱. 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맞춥니다. 3번 갈게요. 3번 피자 다시 3번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나네요. 그래요? 네. 20분 정도. 왜죠? 20분 정도 이거 하나 합시다. 20분 동안 이거 하나 해요? 네. 숫자 하나는 설명이 많아서 아직도 한국말로 풀었어 주세요. 분명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 수학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수학적인 기분이 나고. 전 전에도 항상 수학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뭔가 시그마부터가 진짜 뭔가 수학하는 것 같아요. 저도 로그할 때도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로그도 그렇고 로그할 때도 했고 뭔가 더하기 빼기만 이렇게 있으면은 그 초딩들이 문제 푸는 거랑 똑같잖아요, 선생님도. 함수는 초딩이나 하는 거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막 애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선행 안 하는 애들. 토크에서 이런 거 푸고 있는데 막 선행 안 하는 애들 보면 어째 뭔가 잘해 보이는데. 저희는 그랬는데 사실 할 줄 모르는다. 사실 나도 시그마 잘 못하는데 나중에 봤을 때는 어? 쟤 뭐야? 완전 수학적인데. 그리고 진짜 학원 와서 채점하면은 소나기가. 자, 복사해라. 다음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이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선 K는 나와 있고 이놈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거야. A의 3N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일단 문제를 접근할게. 그치? 항상 일반항이 핵심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놈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쟤를 가지고 내가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할 텐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A, 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지. 그치? 그걸 내가 어떻게 쓰냐면 S, N이 N제곱 플러스 2N이다 라고 쓴다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나는 S의 N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항 A의 N을 구할 수 있다. 보면 어떻게 구했죠? 맞추면 여기까지 할게요. 뭐래요? SN을 가지고 일반항 A의 N을 어떻게 구했죠? SN을 가지고 일반항 아, 그 SN 플러스 고민 때문에 여기서 못 끊었네요. 저 유브리유스 한쌤 제가 그건 다 꿀러버렸는데 맞죠? 자 이런 식으로 A의 N이라는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을 하고 S, A 첫 번째 항은 S1은 A1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A, N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놈의 식을 한번 풀어보면 얘는요 SN은 얘 n제곱 플러스 2n 그리고 sn-1은 여기다가 n-1을 대입한 n-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n-1 계산을 하면 생각해보니까 2n 플러스 1이 되죠. 틀릴 거 알고 지은 거죠? 아닌데요? 맞춤을 구하려고 20 네. 그래서 얘가 일반항 A의 N이 된다는 거예요. N이 크다. 자, 그리고 A1을 구해보면 뭐예요? A1은 S1이고요. 대입을 하면 3이 되죠. 됐니? 자, 그러면 수열이 A, N이라는 수열이 1을 대입,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3이 되지. 그치? 그러면 얘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합쳐 쓸 수 있다. 합쳐 써보면 A의 N이라는 놈은 그냥 2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뭐 n은 1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나는 a의 3k라는 3n이라는 일반항을 구해야 되니까 a의 3n이라는 놈은 여기 n 대신에 3n이 들어간 6n 플러스 1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쑥 대입을 하면 이렇게 길어요 문제가 생각할 테니까 k는 1부터 10까지 k의 6k 플러스 1을 구해주세요. 되니? 풀면 K는 1부터 10까지 6K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되고요. 얘는 6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이지? 그럼 K 제곱이 뭐였냐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었어. 그럼 N이 뭐야?
10. n 플러스 1은 뭐야? 11. 2n 플러스 1은 11. 플러스 2분의 n의 n 플러스 1. 10 곱하기 11. 이 놈을 풀면 달리겠다. 근데 좀 계산이 많아요. 쓱 보면 2365. 됐니? 자,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갑니다. 자, 얘를 줘놓고 얘를 구해. 그럼 마찬가지로 나는 이놈의 일반항을 구해야지 얘를 풀 수 있는 거야. 푸는 방법은 얘를 S의 N은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생각해. 그럼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1을 빼면 얘가 일반항 A의 N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A1을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보면 S의 N, N 플러스 1분의 N에서 N-1을 빼면 N분의 N-1을 뺀다. 홍보를 해보면 N의 N 플러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 N의 N 플러스 1분의 1. 자, 그리고 A1을 구해보면 S1,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2분의 1. 자, 보면요, 얘는 N이 2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1을 넣어보니까 2분의 1이 되지? 그래서 둘을 합쳐서 나는 A의 N이라는 놈을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일반항 이렇게 구했고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들아, 여기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내가 구하려는 식은 저식이거든? 얘를 1부터 n까지예요. 아까 방금 좀 전을 가지고 나는 a, n이라는 일반항을 구했고요, 걔를 그대로 대입하니까 쟤를 풀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저기서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 얘는요, 부분 분수, 부분 분수 k분의 1 초면인가요? 초면이에요? 네, 초면이구나. A, B분의 1이라는 건 B-A분의 1, A분의 1-B분의 1. 그리고 유리식 할 때는 유리식 막 다 지워지는 거. 아, 뭔지 알아요. 그래서 얘가 떠오르지 않으면 정확히 못 풀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1부터 지금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1부터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1을 대입하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를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을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지막 n까지 대입을 해보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자, 계산하면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지. 그럼 맨 앞에 하나 남으니까 맨 위에 하나 남겠죠? 답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1로 통분을 하면 됩니다. 아, 이거 아니네. 역수 취하는 거였네. 와, 역수 취하는 거였네. 이걸 안 쓰네. 얘를 구하는 게 아니네. 이걸 구하는 거네. 얘를 역수 취해서 이렇게. 그러면 공식 대입하면 돼요. 아,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괜히 쳤다. 아, 슬프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슬퍼요. 4번까지만 할게요. 힘내가지고.
정석에 조금 했는데 4년까지만 해주세요. 저는 한 6번까지 할 줄 알았어요. 변수에 또 주의하래요? 6시간가? 자, 이제 주말 테스트에 1, 2, 5, 7, 9 나와요. 몰라요. 맞아. 저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연습 문제가 1, 2, 5, 7이고요? 아니, 연습 문제 안 나와요. 뭐야? 한번 던져보세요. 아. 이번 주 주말 테스트 기본 문제만 나올 거예요? 기본 문제. 뭐? 뭐야? 왼쪽만 하면은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오른쪽 같으면. 전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런 거 없어요? 원래 한 장 할 때 이렇게가 아니라 앞뒤로 한 장 하지 않아요? 맞아, 그치. 우리는 한 면. 완벽한 한 장입니다. 한 면이죠, 면. 여러분들. 면을 채워야죠. 임금. 마른 것이 많이 왔다고요? 마른 거는 면. 자, 혹시 아니라 이거 풀어볼 텐데 잘 따라와야 돼요. 아주 잘. 자, 그러면 나는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애를 먼저 처리를 할 거야, 지금부터. 자, 그럼 봐봐. 얘 여기에서 K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막 10까지 대입하는 거지. 그럼 그때 이 L제곱이라는 놈은 상수 취급당하는 놈이야. 그치? 그럼 이 L제곱을 앞으로 뺄 수 있겠죠. 상수는 앞으로 빠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그마에 대한 이 식은 L은 1부터 10까지 L제곱은 앞으로 빠져나오고 L제곱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의 K가 이놈을 계산한다 라고 먼저 바꿔서 가는 거야. 항상 상수가 나오면 앞으로 빼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놈을 먼저 해결해보면 얘는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10제곱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즉, 등비선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고, 구해보면, r-1분의 첫 번째 합, 그리고 3의 10제곱 마이너스 1분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자, 그리고 10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시그마, l은 1부터 10까지, L 제곱에 제가 들어간 이렇게 된 거지. 저의 10배 64 이거. 네? 네. 10까지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이제 또 상수 취급당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앞으로 빼고 2분의 3에 3의 10제곱 마이너스 1의 시그마 L은 1부터 10까지 L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분의 3의 3의 10제곱 마이너스 1의 얘는 공식이지? K는 1부터 1의 K제곱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냥 L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6분의 10의 11 곱하기 11 계산을 하면 5, 3, 7, 385원이요. 2분의 3 곱하기 385에 3의 10제곱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곱하면 뭐예요, 이거? 2분의 3, 55? 1150.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산 이거? 이거요? 아 거기 말이죠. 아, 아니에요. 네, 이것만 보여요. 성공하게 생각하시면 이해돼요? 작은 것들 먼저 처리하는 데 항상 상수가 나오면 앞으로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민공이 씨, 이해는 돼요? 형님 맞아? 왜 저한테만 물어봐요? 나한테도
이해되니? 오케이. 어? 하나도 안 돼? 이해되는 사람이 최고 좀 좀 다 해줬어. 망했어? 이해 안 돼. 캐릭터 아예 알미는 걸로 나도 이해 안 돼. 자 봅시다 얘들아. 얘는 여기 안에 있는 것마저 처리를 해야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K라는 거는 공식을 쓰면 되는 거고요. 이 L이라는 건 상수야 상수. L이라는 걸 그냥 몇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걸 먼저 처리를 해보면 시그마 얘는 1부터 10까지 자 얘는 뭐야? 2분의 얘는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지? 2분의 10 곱하기 10L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처리할까? L이라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1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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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지 마세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L은 1부터 10까지 계산하면 55 더하기 10L 이놈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해보면 여기 55가 몇 개 있는 거야? 10개 55가 10개 있고 10 곱하기 2분의 또 공식 10 곱하기 7 550 더하기 550이니까 아 L이었구나 저거 네. 네! 저거 L이 아니라 A가 다 이렇게 생긴 게 어느 거요? 이거요? 네 A인 줄 알았어요 A 아니요 L이에요 이거 너무 대놓고 A 같던 건 L이에요 L 됐죠? 저 앞에 것도 못찾으세요 지울게요 L이 A가 되는 과정 학생 4번까지입니다 끝났어요? 네. 와 12번째가 있어 너무 어? 그것도 어려워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 공식을 외우고 시그마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실수로 그날 테스트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날? 갑자기 계산 도와기 땡이 나왔어 먼저 선생님이 나이는 이런거 진짜 많이 먹어 노트북 초기화 안 돼요? 안 돼요 내 스타일 안 돼 자 봅시다 얘들아 이거 좀 빨리 할게요 얘는 L은 1부터 N까지 이거 계산할 수 있지? 2분의 N에 N 플러스 1 네 이렇게 응? L이 왜 있지 그러면? 그럼 맞아 뭔지? L이 왜 있어요 그러면? 아 K는 L부터네 그 오 홀리 쉣 내가 L부터네요 뭐야 이거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 처음 봐 오 쉣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이 뭐야 자 그럼 얘들아 얘는 공식을 쓸 수 없죠 우린 1부터 아. N까지 대한 공식을 알고 있지 저런 공식을 모른단 말이야 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쟤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서 시그마 K는 N까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어디 변경해야 되지? L 플러스 1부터 변경해야 되겠죠? 나 혼자 풀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부터 N까지 해서 N까지만 남기고 어? 뭔지 뭐? 어? 이게 아니죠 아 틀린 줄 모르죠 아 뭐 틀린 줄 모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부터 N까지 해서 1부터 L-1까지를 빼는 거야 뭔가 더 참 재밌게 해주시네요 1부터 N까지 해서 1부터 N-1까지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L부터 N까지가 남겠지 L부터 L? L부터 N 바나나 이게 안 돼 바나나 자 보자 얘가 의미하는 건 L 플러스 L 플러스 1부터 N까지 더한 걸 의미하는 거야 L 대입해서 N까지 대입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얘는 1부터 N까지 더한 것에서 나는 1부터 L-1까지 더한 걸 빼겠다는 거죠 그럼 L부터 N까지 더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펴놓고 얘를 이런 식으로 펴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 그렇구나 아. 네, 되게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 숙제는 여기까지 먼저 해보세요 네. 네 여기를 빨리 나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어요 저희는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하려고 했잖아요 이거
나가요. 정신 나갈 거. 근데 유진이랑 애들 오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뭐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쌤이 오늘 열 번째 방학이지. 어진이 왜 안 좋아요? 초록색 어진이 몸이 안 좋아요.